노래 잘하는 비법 이제 책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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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만나보세요. 이효섭 이채연의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.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. 이효섭 이채연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악보 4-61 는 뭐냐 하면은 네 패턴이요. 네 딴따 패턴을 어따다 네, 앞에 반음을 반박자를 쉬어서 딴따를 어따다 이런 패턴으로 바꾸는 네 그런 리듬의 예제가 되겠습니다. 10분 내를 볼게요.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네 이렇게 부른다면은 네 약속해줘요 내가 바로 붙으니까 여기가 지금 조금 재미가 없어요.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사이에 반음 이 쉼표를 붙여가지고 오히려 그 반을 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네 이 첫음을 그 강박자로 만들어서 긴장감을 주는 일종의 텐션을 주는 그런 창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렇게 되면은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땐 텐션이 없고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던 것이 여기 반박자 쉬게 되면은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땐 훨씬 더 네, 노래가 긴장감이 있고 박진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딴따 패턴을 어따다 패턴으로 바꾸는 그런 바로 효용, 네, 바로 멋입니다.